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카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홍현택입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요즘도 화물 일지 그 쓰고 계시죠? 아유, 그거는 뭐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써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배송 사고가 나가지고 언제 배송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줬냐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날짜를 적고 어디 네. 갔다는 거 시간까지 적습니다. 네. 요즘 화물차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대표님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화물차 경기가? 금년 들어와서부터는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많이 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뭐 한두 건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 요즘 하루에 얼마나 수입을 올리세요? 우리는 이제 그 23% 뛰기 전에 네. 매출을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네.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못하는 날도 있죠. 네네.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일하세요? 한 8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기다리다가 한 9시부터 시작을 이제 일이 9시부터 일이 네.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막 갈 때 한 두 개나 세 개를 찍고 가서 올 때 두 개나 세 개 찍고 오면은 끝나면은 한 뭐 4시 반 5시 빠르면 그렇게 하고 좀 늦게 있을 때는 6시 정도 집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도 일을 하세요? 전에는 주말에도 일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이제 꾀도 나고 그래서 토요일은 쉽니다. 일요일하고. 네. 스포츠카로 일을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스포츠카이 좋습니까? 스포츠카는 뭐 타면은 승차감은 뭐 벤츠죠. 뭐 벤츠. 네네. 승차감은 아주 좋죠. 근데 이제 그 물건을 상하차에 내면은 그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같이 사이드 문이 없기 때문에 좀 다시 올라가서 물건 내 하역이라고 그러죠. 하역했고 그렇습니다. 주차할 때 등치가 커가지고 좀 주차할 때 불편한 점도 단점 아닌가요? 주차할 때 불편하죠. 차가 일반 차보다 한 3, 40cm가 더 길으니까 주차할 때 애 좀 먹었죠, 첫 번에.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뭐 후방 카메라가 있고 그렇게 큰 적은 없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화물차 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올해로 1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포츠칸으로 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스포츠칸으로 시작한 지는 1년 한 3개월, 4개월 됐습니다. 네네. 스포츠칸에 실는 짐은 주로 어떤 게 많아요? 그 PDA에 등록되기를 오두바이하고 다마스 짐을 싣기 때문에 박스가 어떨 땐 가득 차는 짐도 있지만 대개 뭐 한두 박스, 두세 박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이 하루에 3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제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인천에서 뭐 같은 방향이죠. 네. 같은 방향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화성, 용인, 화성도 이제 그 정남, 향남, 뭐 양감 저쪽 그 포승 쪽 그 우정읍이라든가 네. 장안읍 쪽으로는 잘 안 가고 네. 서신면 그쪽으로도 잘 안 가고 주로 다니는 데가 화성, 정남의 정남. 양감, 향남, 그 옆에 이제 서탄, 네. 그 다음에 지인이, 그 다음에 이제 청북, 네. 남산,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네. 인천이 화물하기가 좀 좋은 곳이에요? 물론 다른 데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인천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로 있는 곳이 이제 인천의 성남동, 가자동, 원창동, 신흥동, 뭐 송림동, 네. 송현동 그쪽에 네. 있는 물건을 가지고 청천동 네. 그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 가기 때문에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네네. 전에 대표님이 스포츠칸 보험료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업용 보험료는 첫 번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네네. 들어가는데 네네. 저는 그 전에 그 다마스 탔을 때 아, 사고가 좀 한 번 있었고 또 그 주차하다가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을 그 한번 쓰러뜨려 가지고 보험료가 조금 됩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스포츠칸 한 달 유지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저는 1년 4개월 전에 스포츠칸을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그 들어가는 돈은 없고 엔진오일만 갈죠. 네. 엔진오일만 가니까 뭐 커다랗게 들어가는 돈이 지금 없고 그 유류. 네네. 유류 때만 들어가죠. 네. 유류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한 달에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그 한 10% 정도 DC 그 화물 복지 카드로 하면 네. 한 10% 12, 12%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DC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네. 7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한 달 총 매출은 얼마고 거기에 유지비를 빼면은 순수익은 얼마 정도라고 지금 대표님 생각하고 계세요? 한 달에 제가 총 매출을 한 700 정도로 보고 700 네네. 정도 8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23%를 빼죠. 네네. 그러면 한 700만 잡으면 140만 원에다가 뭐 372 20만 160 정도가 네네. 이제 그 수수료로 나가고 그러면은 한 500 몇십만 원에서 기름값 제하고 그러면 450에서 500은 그냥 벌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칸으로 월 7,800 그 매출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첫 번에 하는 사람은 저도 첫 번에 했을 때는 뭐 하루에 10만 원만 하면 좋겠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기죠. 그 10만 원 하면 15만 원 하고 싶고 네네. 15만 원 하면 또 아 20만 원 하고 싶고 20만 원 하면 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자꾸 네. 늘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하다 보면은 유령이 생깁니다. 유령이 생기니까 뭐 힘도 안 들고 첫 번 하는 사람들은 버벅거릴 수밖에 없죠. 네네. 이번 달 들어서 매출이 가장 적었던 날은 얼마고 가장 많았던 날은 얼마나 돼요? 가장 많았던 날은 한 38만 원, 9만 원 했고 네네. 40만 원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번 네네네. 달. 그리고 적게 한 날은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못했어요. 한 20만 원도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편차가 있죠. 네. 화물차 하면 돈이 안 된다고 지금 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운전해서 먹고 사는 거는 제가 알기에는 다 똑같다고 봐요. 뭐 택시나 1톤차나 네. 또 큰 트럭이나 출레라나 뭐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 자기가 얼만큼 하느냐, 유령껏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도 뭐 천만 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 틀리죠. 네. 대표님 그 스포츠칸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는 신차를 옵션 없이 네. 깡통이라고 그러죠. 깡통만 3,060에 샀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지금 조금 오른 걸로 하는 거 있어요. 네. 네. 번호판은 얼마 주고 사셨고요? 14년 전에 1050 주고 샀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좀 오르긴 올랐네요. 예전에 비해서. 아, 많이 올랐죠. 지금 거의 뭐 3천만 원, 2,900, 3천만 원. 네. 뭐 비쌀 때는 3,300까지 네. 했다고 들었어요. 네. 화물차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스포츠칸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첫째는 이제 다마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거 스포츠 칸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다마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 기존에 나왔던 그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다마스보다 더 물건을 더 많이 싣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카는 화물 저기 다마스는 길이가 화물 적재함이 1m65인데 칸은 1m60입니다. 폭은 더 넓고 근데 높이가 조금 이제 그 얕아가지고 그 거의 비슷하게 실는데 그 칸은 이제 그 뒷좌석에 라면 박스 한 10개 10몇 박스 정도는 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차 다마스를 내가 한 12년 정도, 13년 네. 정도 끌었는데 다마스는 아무래도 이제 소음도 많고 네. 좀 속력도 안 나고 힘이 딸리다 보니까 근데 뭐 칸은 알다 타본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뭐 승용차보다도 더 조용하고 좋다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피곤이 좀 덜하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다마스 타고 다닐 때 그 에어컨이 자주 고장 났어요. 1년 2년 되면은 뭐 고장이 자주 나는데 그 저기 칸 같은 거는 아주 시원하게 해서 올 여름 작년 여름 잘 지냈습니다. 네.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마스 하다가 스포츠칸 하니까 지금 스포츠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또 이거 하겠다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한 번씩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네네. 그 사람들도 뭐 1톤을 하겠다 다마 저기 뭐 스탈리아를 하겠다 그러다가 내 차 타보고 나서 스포츠 칸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 됩니다. 네. 최근에 화물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거 첫 번에 이제 그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많이 먹어요. 네. 이거 하면 진짜 이렇게 사장 나처럼 할 수 있나? 저 사장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겁도 먹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한두 박스 되는 거 그냥 물건을 내가 픽업해서 도착지 갖다 주고 돈 받고 또 어떤 건 신용이 있고 현금 저기 선금이 있고 착불이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죠 뭐. 네. 화물 일 하시면서 운송 요금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근데 대개들 이거 하면은 못 받는 사람들이 뭐 서너 건씩 돼요. 뭐 이제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새는 거의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준다 그래요. 네네. 가서 물건 내려주고 나면은 계좌번호 더 적어 달라고. 그럼 계좌번호 적어 주면은 이따 저녁에 보내 드리겠다고. 그럼 안 보냅니다. 또 전화를 하면 내가 깜빡해서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보내 주겠다고 그러면서도 안 보내 주고 자꾸 미루어 가지고 뭐 저기 되면은 일주일 열흘 되면은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다른 거는 못 받아도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일을 한 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5만 원을 했게 되면은 11,500원 23%는 벌써 뛰어나간 거예요. 제 적립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손해가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은 이제 받아야죠. 기름값 들어가죠. 뭐 통행료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돈은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받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한 6시쯤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고 있다가 전화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출근하려고 있기 전에 전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뛰어먹을 값이 안 이렇게 당신이 지금까지 전화를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이제 당신하고 전화할 일이 뭐가 있냐, 아침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보내줍니다. 네네. 대표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이제 57년생입니다. 올해 68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화물 일을 하실 거예요? 뭐, 이건 뭐, 지금 나가봐야 우리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경비도 이제 안 받아줍니다. 네네. 나이가 있어서. 뭐, 힘도 안 낸 데까지는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저기에는 84 드신 분, 네 잡수신 분도 네. 이거 슬슬 하고 계세요. 하루에 뭐 갔다가 왔다가 네. 뭐 두세 건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손주들 용돈도 주고 먹고 싶은 거 마누라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먹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네. 정년이 없으니까. 네네. 정년 퇴직하고 화물차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새로 하시는 분들의 뭐 할 게 없잖아요. 기껏 나 해봐야 경비 그렇다고 뭐 자기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거 누가 기술 인정해 줍니까? 얼마 전에 선타 패고 다녔던 분은 그 금용을 했는데 정밀을 요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나보다 한 살 많다고 그러던데 그 눈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정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서 네. 뭐 벌이가 뭐 굉장했었나 봐요. 네, 근데 보리가 네.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접근쟁 이거를 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분도 내 차를 선탑했었는데 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화물차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분들한테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이거 하고 싶다면 그냥 과감하게 해라. 그러려면은 안 할 것 같으면 생각을 아예 접고 하려면은 그냥 바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망설이다 보면은 내가 얼마 전에도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 칸을 할까 뭐를 할까 망설이는데 뭘 망설이냐. 응? 하려면 하고 말려면은 말지 뭐 이것 해. 대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 과감성이 좀 부족해요. 네네. 이건 하게 되면은 과연 해석이 잘 될까? 뭐 나는 이렇게 할까? 근데 나는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죠. 당신 봐도 못한 사람도 이거 다 하고 있다. 왜 뭐 겁을 간 먹냐. 그리고 이거 해봐야 망할 일이 없다. 사기당할 일도 없다. 뭐 그만 이거 했다가 그만둔다고 그래봐야 돈 1,200만 원 깨지는 거다. 그거 뭐 그거 자기 그 저기 하고 1,200만 원 깨지는 거 그거 두려우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해고 하면은 뭐 초반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냐. 그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아니 한두 달 하고 금방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초반에 하다가 초반에는 이제 망설이다가 내가 자꾸 그런 용기를 주죠. 네. 그렇게 하면은 경비 쓰는 것보다 다른 데 난리라는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칸으로 화물 일을 하시는 분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화물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진입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부분, 뭐, 자격 조건, 이런 건 좀 갖추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만, 너무 망설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경기는 안 좋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돈벌이는 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